네, 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매직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시컬펌을 하실 건데,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고요. 자,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보니까 살짝 그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윤기를 좀 많이 내주고 싶었어요. 윤기를 많이 내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제가 샴푸하고 나온 이 상태에서 물기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뭉쳐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차 연화 끝났고요. 2차 한번 약 도포해 볼게요. 2차는 제가 지금부터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미친 연화 할 거예요. 광곱슬 펌제를 쓸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파워 한 펌프 하고요. 자, 오일 한 펌프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믹스를 하셔가지고요. 자, 보시면 밑에는 좀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광곱슬 펌제를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윤기 굉장하죠? 네. 자, 우리 피카의 C 라인은 윤기를 줄 거야. 윤기로 반짝반짝하게 할 거야. 하시면 C 라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하죠?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했다가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하고요. 제가 이 폴리를 한번 분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약간의 변동의 상황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는 원권으로 해서 매직 시컬펌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작은 볼륨 매직기 가지고 시컬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작은 매직기 가지고 우리가 시컬펌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매직기를 가지고 이 곱슬을 펴주세요. 네,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고운으로 또 한번 이렇게 쭉 잡아주세요. 제가 폴리를 분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장님 샵에 이 자그마한 그 볼륨 매직기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로 제가 시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끝에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반 원형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 원형이 됐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요 리치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예쁜 시컬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원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고객님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 작은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 다음에 좋은 매직기로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럼 결이 정리가 되겠죠. 수분 조절도 되고. 요 상태에서 고온으로 한번 더 이제 확실하게 펴주세요. 오신 다음에 이런 작은 소형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소형 매직기의 폭만큼만 하셔서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생기겠죠, 시컬이. 근데 이렇게 하면 J컬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요 리치 있죠, 여기까지 오셔서 딱 돌려주세요. 그러면 네, 이제 시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볼륨 매직기, 소형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제가 강한 시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곱슬이 있으셔서 제가
네, 매직기를 사용해서 볼륨 뿌리를 한번 결을 잡고 있습니다. 자,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와, 이렇게 쫙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에 볼륨 매직기 작은 거를 가지시고, 자,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시면 이런 C컬이 생겨요. 근데 이게 C컬이 아니라 이건 J컬이에요. J컬보다 조금 강한 C컬을 네, 여기서 첫 입지에서 꺾어주세요. 그래서 쫙 가시고 나면 네, 이게 C컬이에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요.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저희 클린 샴푸 하고요. 마스크를 해서 제가 끝냈습니다. 어때요? C컬 잘 나왔죠? 결감도 좋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예쁘죠? 거의 건조가 다 됐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일이 있어요. 오일을 네, 두 펌프만 해서 한번 발라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곱슬이에요. 근데 웨이브가 있어서 끝이 뿌시시한 게 싫으시대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또 한번 네, 소형 매직기를 가지고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피카 제품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네. 자, 지금 로또아웃, 그러니까 잭아웃 했어요. 그 로또아웃 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잡았고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찝어주세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짜잔, 예,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을 겹쳐주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자, 또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재밌죠?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찝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찝어주시고요. 한번 이 친구를 이렇게 컬감이 어떤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로트는 제가 볼 때 22mm 같아요. 어때요? 탄력 있죠? 네, 매끈매끈하지 않나요? 아까 부스스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네,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풀러서 주문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디지털 세팅을 했고요. 잭을 아웃 했어요.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이렇게 3장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피카의 덮개 아이롱 있죠? 이 친구로 이렇게 5축씩만 찝어주시면 네,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장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네, 잡으세요. 감싸주시고 나서 5초씩만 그러면 훨씬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